안녕하십니까. 스프링 레스트 녹스 API 문서 자동화라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스프링 레스트 녹스 언어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API 문서 자동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게 우선 자바 8 버전,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5 버전, 그 이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최소 버전으로 저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스프링 레스트 독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포된 걸로는 2점대 버전이 있고 3점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2점대 버전이 자바 8, 스프링 프레임워크 5를 최소 단위로 필요로 하고, 레스트 독스 3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6, 스프링 부트로 치면 3.0 이상, 자바 17 버전 이상을 필요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레거시들이 자바 17보다는 8 또는 11을 활용을 하고 있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번대 버전을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스프링 레스트 독스 2 버전을 활용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스프링 레스트 독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통합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여드릴 예시에서는 JUnit5와 Mock MVC를 활용을 해서 통합 테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따가 진행할 실습에 활용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 Git 링크를 하나 남겨놨는데, 해당 링크의 메인 브랜치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오늘 실습 때 활용할 베이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실습이 다 끝난 전체 코드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인 브랜치가 아니라 레스트 독스 브랜치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개발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먼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넘겨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서버 개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들한테 정보를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그래프QL, 뭐 웹소켓, 뭐 REST API 등등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REST API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REST API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PI들이 서버 개발자들이 서버에서 만들어 놓은, 구현해 놓은 어떤 메소드들인데, 그럼 이 메소드를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땡겨와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PI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API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구글 독스나 노션 같이 그냥 문서 툴들을 활용해서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스웨거라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API를 활용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구글 독스를 활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내가 직접 보여줘야 되는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직접 작성을 하고는 다음에 공유를 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노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내가 적고자 하는 정보들을 적어서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API 명세서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프로덕션 코드랑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퇴근하기 전까지 서버를 만들어서 퇴근하는 당시에 딱 배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배포를 했더니 퇴근 시간이 지나서 아, 이 API 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그냥 출근해서 최신화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팀에 있던 어떤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야근을 하면서 이제 해당 API 명세서를 보면서 작업을 했더니 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라든지 이런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API 명세서가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오탈자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탈자 하나 때문에 내가 만든 API 명세서를 보고 작업을 하는 어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당연히 API 문서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신뢰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서버 개발자가 아닌 다른 개발자, 뭐 또는 MSA 환경이라면 다른 서버 개발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발자들이 다른 개발자에게 이거 제대로 된거 맞나요? 반영된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뭐 물론 이게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소통과 협업이 필요로 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종합을 해 보았을 때 개발의 효율성 자체를 해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할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스웨거가 있습니다. 이제 스웨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입문을 수강하셨던 다른 학우분께서 이미 강의 영상을 올리신 게 있어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습까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개발자가 코드에 몇 줄만 추가를 하면은 자동으로 API 명세서를 만들어주고 테스트 환경까지 제공을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거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를 드릴 텐데 우선 스웨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적용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컨피그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코드에 몇 줄만 추가를 하면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몇 줄만 추가하면 API 문서를 아주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스웨거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스웨거로 작성된 API 명세서를 보다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데 하면은 포스트맨을 켜가지고 일일이 날려보는 것이 아니라 스웨거 UI가 제공해주는 테스트 환경에서 그냥 인풋박스에다가 값들만 넣고 샌드 보내는 식으로 해서 서버에 직접 요청을 보내고 응답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웨거가 가지는 단점이 코드가 지저분해진다는 것인데 우선은 지금 보시는 코드는 자바 기반으로 작성된 컨트롤러 계층의 코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이 컨트롤러에서 스웨거를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코드가 변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셔도 전에 보던 것에 비해서 되게 가독성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코드가 지저분해진다는 1차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은 IOC, DI 또는 AOP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개발자가 좀더 비즈니스 코드 개발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스프링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인데 이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스웨거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 단점이 조금 상쇄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프레임워크가 바로 스프링 레스트 독스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내용은 스프링 레스트 독스 공식 레퍼런스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온 것인데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정확하고 읽기 쉬운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스프링 레스트 독스는 이를 목적으로 하며 통합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API 문서를 자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스프링 레스트 독스의 장점을 알아볼 차례인데 우선은 스프링 레스트 독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가 성공을 해야지만 문서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버의 코드에 뭔가 오류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테스트가 실패할 것인데 이렇게 테스트가 실패하면 문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 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서버를 새로 배포를 했을 때 배포된 서버가 이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를 하고 배포가 되는 텐데 그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API 명세서가 작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서버 배포와 동시에 API 명세서도 최신화돼서 배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덕션 코드에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스프링 레스트 독스는 테스트 코드에 추가적인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API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메인 코드, 프로덕션 코드에는 한 줄도 저희가 물론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로덕션 코드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살려서 비즈니스 개발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어렵습니다. 이 스프링 레스트 독스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테스트를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API 명세서들은 전부 다 통합 테스트가 돌아가게끔 통합 테스트를 작성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테스트 코드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코틀린으로 작성된 정확히는 코틀린은 코테스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작성해 놓은 테스트 코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레스트 독스를 추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적 많은 코드들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코드의 양이 많아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 레스트 독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코틀린이 아닌 자바로 돌아와서 자바의 JUnit5를 활용을 해서 JUnit5와 MockMVC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통합 테스트 코드인데 지금 보시면은 API V3 backsave라는 URL로 post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컨텐츠 타입은 JSON 타입을 활용하고 있으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세이브 리퀘스트 DTO가 리퀘스트 바디로 넣었고, 헤더에는 어드민 토큰이라는 값을 넣었으며, 그리고 이때 돌아오는 응답으로는 스테이터스는 OK, 즉 200번이어야 되고, 돌아오는 리퀘스트 바디, 리스폰스 바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맥스 리스폰스 DTO가 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코드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에 레스트 독스를 추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코드가 많이 길어지기는 했는데, 보시면 end do document max save부터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레스트 독스를 활용함으로써 추가된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위쪽에 있는 세 가지 색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코드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객체들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응답들이 올 것이다 하는 내용을 드리고,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세 개의 박스 같은 경우에는 레스트 독스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냈을 때이 값들은 이러이러한 필드여야 한다, 이러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backSave Request DTO라는 DTO를 이제 서버에다가 요청으로 보낼 텐데, 이 backSave Request DTO라는 객체는 country 코드랑 region 코드라는 두 개의 필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request field라는 파란색 박스에 field with path의 control 코드를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이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실제로 테스트 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exception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The following parts of the payload were not documented 해서 control 코드가 KOR인데, 지금 control 코드가 KOR이라고 이미 request body에 들어 있는데, 너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세서화하지 않았다라는 에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비록 돌아가는 테스트를 작성을 했더라도 이 테스트에 활용된, 즉이 API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필드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지 않으면은 익셉션이 일어나면서 테스트가 실패하고 결국에 빌드가 페일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REST DOCS를 통한 API 문서는 100% 믿을 수 있으며 항상 강제로 동기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스니펫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는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 가장 상단에 빌드에 generated 스니펫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ended document라고 해서 적었던 식별자의 이 패키지가 생기고, 해당 패키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a-doc이라는 스니펫 파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각각의 스니펫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어떻게 HTTP 요청을 보냈고 응답은 어떻게 왔고 필드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헤더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세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은 지금 저 a-doc이라고 하는 스니펫 문서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backSave라는 이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스니펫들이 있었는데, 얘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제가 .a-doc이라는 문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스니펫들을 임포트함으로써 API 명세서를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으실 텐데, 지금 보시는 이 a-doc 파일을 바탕으로 하면 REST DOCS가 이 다음 절차로 ADOC 파일 기반의 HTML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HTML 파일이 어떤 걸 가리키고 있냐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REST DOCS를 활용한 API 문서가 바로 이렇게 HTML 코드로 자동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작성한 거는 저렇게 비록 짧은 코드들이었지만 실제로 HTML로 바꿨을 때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해당 HTML 파일이 천 줄이 넘습니다. 근데 이런 천 줄이 넘는 코드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해준다는 점에서 스프링 레스트 독스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리면, 우선은 REST DOCS를 포함해서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ADOC이라는 파일들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레이드를 의해서 빌드를 했지만 그레이드가 아니라 메이븐이나 다른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레퍼런스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텐데, 여하튼 이제 이 웹서버, 스프링으로 만들었던 웹서버가 빌드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테스트가 진행될 거고, 이 테스트 과정에서 스니펫들이 생성이 됩니다. 스니펫들이 생성되고, 제가 이 스니펫들을 임포트해서 아주 간단하게 adog이라는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해두고 난 다음에 이제 해당 과정들을 등록해두면은 이 내가 아까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스니펫들, 그리고 내가 작성했던 adog 파일을 기반으로 HTML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발자는 이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URL로 접속했을 때이 HTML 파일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도록 컨트롤러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주면은 API 명세서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초기에 세팅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따로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스프링 레스트 독스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빌드 과정에서 직접 다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테스트 코드에 레스트 독스 추가, 그리고 레스트 독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스니펫들을 가지고 만들어줄 API 명세서를 .adoc 파일로 작성. 근데 이거는 스니펫들을 임포트하는 식으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만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HTML 파일들이 배포될 수 있도록 컨트롤러만 만들어주면 개발자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레스트 독스를 활용해서 API 명세서를 만드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 따라오는 강의에서는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레스트 독스가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면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